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시한 16가지 공약은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보고, 그럼 제목만 제가, 예, 제목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10대 공약은 제2의 박진희가 되어 우선 첫째로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을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정정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보험으로 G5 국가를 임기중 도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내 집 마련 및 미래 희망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산주의식 공짜 문화를 근절하고 노동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여섯째, 탈원전 및 정치적 국가사업을 백제하겠습니다. 이 정치적 국가사업은 대표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물론 국민의힘까지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그 다음에 한진공대 등을 완전히 백제하겠습니다. 일곱째, 저비용 고효율의 장원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통일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와대를 지금 규모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겠습니다. 여덟째, 국가안보태세를 재확립하고 남녀 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 개방제를 시행하여 백령난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익 우선의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특히 친중 종북 좌파 정권에 의해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굴중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미국 주도의 쿼드를 펜타로 객상하여 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에 함몰된 탱적 민족주의를 청산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양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열 번째로 시한부 북핵 폐기를 이루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인근의 자유통일까지 저는 이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번째, 검찰, 사법 및 언론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자유제한법, 소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겠습니다. 12번째, 인구정책을 개혁하고 노인 처우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구관리부를 새로 설립할 것입니다. 13번째, 교육 혁신을 이루고 문화를 창단하겠습니다. 특히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가열차 강화하겠습니다. 14번째, 탄핵 공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입니다. 그 다음에 4.15 선거 부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15번째, 정치 방역을 완전히 종식시키겠습니다. 특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완전 해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의사항 있으시면 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선구자 방송인데요. 지금 다음 차기 대선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기 탄핵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 심재동님께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헌정이 중단된 상태, 비정상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요. 과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선에 나와서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문제를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이야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동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 그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대선, 현재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제가 주장한 것인데요. 뭐 물론 지난 7월 27일 출마 선언문에 14항에 명시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기피하는 사안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시해서 모든 후보들, 그다음에 당론으로까지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등 해서 굉장히 이거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솔직히 여러분들 그 무슨 죄를 지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도저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소위 그 우리가 법상식으로 이런 법이 있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이런 법이 있나 이런 심정입니다. 완전히 그 마녀사냥 인민재판식으로 순식간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국회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그것도 재판관이 다 구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이제 헌재 재판까지 해서 거기서 파면 선고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로 또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뭐 윤석열 그 야권의 지지율 제 1위로 달리는 윤석열 후보는 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특검 수사에 그 수사팀 장관을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행동대장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까지 시켜가지고 현재 4년 5개월 이상을 지금 옥에 가둬두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저는 이거 인간도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수 애국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그걸 지지를 받는다. 이건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문선설 후보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유감이라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뻔뻔할 수 있는가? 죄 없는 대통령을 4년 5개월 이상 지금 옥에 갖춰놓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직까지 사면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 연설에서 8월 15일까지 꼭 사면해달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는데 결국 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때나 아직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연말까지 사면 안 하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요 거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된 이후에 남은 잔여 임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보궐선거가 그런 겁니다. 그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남은 임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대통령은 똑같이 그 적용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서 복권시켜서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잔여 임기를 마치게 하고 그 다음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밀어붙이는 거는 도저히 그런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 바로 복권시켜서 대통령직 잔여 임기를 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를 제가 계승해서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게 지금 순리 아닙니까? 상당히 그 네. 쇼킹한 발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뭐. 아, 그게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주장을 안 하니까. 그게 순리단식과 제오신물로 난 대통령이. 아,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1년 5개월만 하고 스스로 물러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4년 반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우파의 후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네네네. 뭐 대통령의 사면 문제, 복권 문제는 뭐 이렇게 뜨거운 감자 그렇지 않게 생각은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제동님처럼 그렇게 대통령의 복권 네. 그러니까 복귀 네. 복귀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은 없단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쇼킹한 건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생각을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는 네, 네, 네. 상당한 네, 네. 예, 우리 국민들에게 네. 예, 아스팔트 국민들에게 네. 예, 굉장히 지금 와닿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질문들 하시죠. 자, 봉수리 방송입니다. 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며 그리고 네.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인연인데 우리 심우건 의원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서 제가 첫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 복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 정체성 복원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그 근대화 대통령의 맹회복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지금 그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완전히 역사를 지우고 그다음에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지난번 8.15 광복절 기념식에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상에 대한민국이라고 원래 표시되어 있었답니다. 그 대한민국을 없애고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광복절 기념식에 나라를 되찾은 날이고 또 8.15는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민국을 치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체성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그다음에 그 후에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 이거 명예회복을 시키는데 그 상징적으로 저는요. 저 광화문 광장에 두 분의 동상을 감히 좌파들이 번져할 수 없을 정도로 기단을 높이 세워서 동상을 세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반대하는 좌파들은 물론 반대하겠지만은 저는 기어코 그럼 세우고 설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세움으로써 우리 젊은 학생들의 이르기까지 교육 소재로 담을 거예요. 왜 동상을 세울 것이며 그걸 충분히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국민들이 다시 깨어나서 아,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현재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그걸 확연히 느끼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대한민국 재건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두 분을 그 위협을 저런 식으로 뭉개고 대한민국을 역사에서 지우는 이런 행태는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바로 잡아야 돼요. 신정부에서는. 예. 그 두 분의 정신으로 네. 대한민국 제2의 도약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저 확실한 보고는 있다니까요. 제가 대통령이 된 임기 중에 G5 국가를 제가 도약시킨 자신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북한 자유 통일을 시킨다니까요. 제가 아마 초대 통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통일 대한민국 대통령. 저 자신 있습니다. 예. 네. 영방송인데요. 예. 그런 모든 뜻이 애국자들이 바라는 그런 아주 방향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현재 선거가 예. 다음에 선거를 한다면 이 체제로 가면은 뭐 그 누구도 야당에서 누구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도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 염려가 안 드시는지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어느 후보도 지금 제대로 부정선거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임의적으로 아마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컴퓨터로 그냥 63대 36이라는 그런 비율로 전부 다 이기고 있는 이런 차제에
그걸 어떻게 두고 그뭐 당선이 된다거나 뭐 일단 돼야 되는데 그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올인하거나 뭐 누구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뭐 지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미약한 실정입니다. 언론들은 외면하고 막 똑같이 그냥 그렇게 부정을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내년도 뭐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것도 출마 선언문에 제가 제일 먼저 제시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민경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여러 유튜브 방송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아니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부정선거가 있으면 자기는 정계 은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부인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도둑질도 해본 놈이 한다고. 예? 우리 옛날 시골에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권의 속성이 예? 너무 그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예? 그 대통령 그 선거에 드루킹 여론 조작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울산 지방선거에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30년 친구 뭐 꼭 당선되면 소원이 없겠다. 이 한마디에 청와대 8개 조직이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해서 했는데 그게 다 유죄로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4.15 선거를 했는데 그러면 4.15 선거들 부정 없이 치렀겠느냐 하는 게 근본적인 그게 이제 개연성이 깔려 있는 거예요. 부정선거 개연성이 높다. 이러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뭐 배춘이 투표가 두고 투표가 붙고 있는데 저는 그 세세하게 그 증거를 제가 분석하고 그런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제시한 그거는 부정선거 의혹 이 많은 사람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걸 규명하겠다는 거예요. 규명해서 부정선거 아니면 아닌 걸로 깨끗이 종결을 짓는 것이고 부정선거면 이거 관련돼서 뭐 전부 다 그걸 다 뒤집어야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이걸 선거 부정은 직접 그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180일 이내에 가능한 그 검증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가능한 그걸 지키면 좋은데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뭐 또 사정이 있겠지만은 사정도 없습니다. 그냥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다 보니까 대선 후 누구도 이걸 갖다가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공약에다가 이걸 이제 아예 제시를 해버린 거야. 왜? 많은 국민들이 이게 이걸 가지고 있는데 규명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국론이 끊임없이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거 부정선거 그 개입할 소지가 있다고 지금 저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것도 불식시켜가지고 국민들이 정말 그 부담 없이 그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하니까 이 대한민국 이거 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겁니다. 근데 그러기서 대통령이 되실 꿈이 있으시다면은 예. 부정선거 밝히는 데부터 아마 나와서 투쟁을 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아, 제가 투쟁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연설을 또 강남역에서 그 부정선거 이거 좀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연설하다가 또 뭐 제지도 받고 그랬어요. 예, 뭐 그 경찰들이 뭐 계속 주의해 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거 하고 또 이게 청계천 광장에서도 또 연설하면서 또 이거 부정선거 이게 의혹 규명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고 그랬거든요. 또 그다음에 1인 시위 뭐 등등 해서 제 나름대로 그리 주장을 펼쳤는데 이 정권이요 완전히 마이동풍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보다 더 나쁜 거는 제1야당이에요. 제1야당.
제일 야당이 당대표부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데, 이거 뭐. 그 밑에 뭐 당원들, 국회의원들 눈치 본다고 이야기 못 하는 거예요. 대선 후보들까지. 아마 지금 제일 야당 국민의힘은요, 제가 출마 선언문을 뭐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에서 내가 지금 기자회견으로 이거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아까 막 소개를 했습니다. 보셨거든요. 모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저를 제 느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저를. 아, 저 신동보 제독 저 사람 저 말이야. 국민의힘 경선에 들어와 또 주장할 텐데, 토론회는 이런데. 아이고, 저 사람 좀 제발 좀 경선에 참가 안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에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혹시 국민의 힘당에서 영입을 해서 우리 당으로 들어와 그러면은 뭐 들어갈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 제가 국민의힘의 저 당원이에요. 권리 당원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저 대선 선언할 때 그 각종 뉴스에도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뭐 신동보 제독 대선 출마선 뭐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가해서 저 끝까지 한 가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 아시죠? 당 대표부터가 완전히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요, 양심이 있으면 바로 물러나야 돼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내가 당 대표 먹을 거야.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지난 3월 6일 날. 예? 동영상이 그냥 다 퍼져버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고 떠나야지. 이거 다 나왔잖아요. 토론회 두 번이면 윤석열, 윤은 낙만 다. 또 뭐라고 했죠? 저거 곧 정리될 거다. 은희룡 그 전 제주지사하고 또 통화하는 게 이 녹취록이 공개되고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 되면 공정 경선은 물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 정신이 윤석열 후보부터 많은 후보들이 공정과 상식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공정과 상식, 소위 시대 정신을 완전히 역행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부터가. 그리고 이 정당에 제가 저 경선에 참여해봐야 완전히 그 짜고 치는 고스톱에, 예? 소위 사기 경선에 제가 완전 노려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원점에서 이걸 제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 국민의힘 당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뭐, 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어떤 미련이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국민의힘 당은 지금 당원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올인해서 아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들만 모여가지고 결국은 정부 여당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지금 한마디도 말씀 못하고 이준석이라는 자는 그 정부를 비난할 생각 없고 대결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인하고 싸우지 않겠다. 예, 예, 예. 그런 게 야당 대표라는데, 그니까 지금 오늘 난리 났잖아요. 또 뭐 무슨 저 원희룡하고 뭐 통합 문제에서 윤석열이 그냥 이제 곧 없어진다고 하고 뭐 이런 네, 부분에 서 녹취록 까고 막 하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당에서 심어놓은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많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합지졸인 그 당, 그런데 저 뭐 국가관도 없고 뭐 저 전통성도 없고 정체성도 없어지는 그런 당에서 빨리 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대통령 무소속으로 출마. 아,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 체제 하에 국민의힘이 어떤 얘기까지 지금 제 한테 들리냐면요. 문재인 정권은 종북 좌파 정권이라고 우리가 뭐 통칭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제2의 종북 좌파 정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요. 오직 그렇게 회색 분자 같은 저 처신을 하면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탄핵에 대한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62명이라는 무려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리고 지금 그 탄핵 광풍 속에 제가 그 사건에 직접 연루된 그 당사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나체 그림이 자기들 사무공간인 그 국회의원에 간 1층 로비에 5일간이나 전시되어 있었어요. 국회의원 300명이 특히 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몸담았던 정당 소속,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그 현장에 가서 이 그림 떼야 된다. 항의한 사람이 없다 이거야. 제가 집부터 떼가지고 그 우연히 저 다른 일로 갔다가 우연히 보고 떼가지고 던져가지고 제가 저 3년 반 동안 그 재판 받는다고 말이죠. 민 행사 재판 받는다고 제가 그 센 고생을 했는데 돈도 많이 물어주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빨갛게 가지고 그 자기들 사무 공간에 걸려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걸러먹은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원죄가 있다 이거야. 그다음에 탄핵 찬성한 사람 62명이 되고 그 당에서 이 탄핵 문제를 이거 다시 한번 공작에 대해서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게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겁한 거예요 지금.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비겁합니다. 예. 근데 그걸 불의를 못 참고 그냥 패대기 쳐버렸죠. 저 때문에 때라도 던져버렸죠. 제가 담을 보였죠. 딱 이를 제가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 부분이 아주 결기가 차고 그 용기가 대단하시고요. 그런 용기라면 국정 운영의 전반에 그 철학을 가지고 할 수. 아 저는 다시 그 그림 받아요. 재판 받으면서 뭐 행사 민사 뭐 돈도 많이 그 제가 물어줬는데 다시 해도 그 집에 던져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 그게 그런 거 보고 지나치면 그 사나이가 아니죠. 그리고 제 정신이 똑바로 해서 밖에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그날 국회에 무슨 행사 초청 받아 가가지고 또 제가 아는 국회의원도 또 한 만나보고 약속 두 군데를 제가 갔다가 나 그림이 저 당산동 쪽에서 출입구가 두 개인데 그 당시는 국회의원 외에는 전부 당산동 쪽 출입구에서 출입증 교부받아가 들어가요. 나는 그 그림이 그 있는지 몰랐는데 딱 들어가니까 바로 1층 로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나칠 수 있어요? 5일 내내 뉴스에 나오고 논란이 많았던 그림인데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내가 가봤는데 차마 눈뜨고 못 봅니다. 그 그림. 야 그래서 그 어떻게 지나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매일 지나다니면서 국회의원 항의 한마디 안 한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자기 국민을 대변할 자기 있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 또 대통령 출마까지 한 사람이 있네? 야 정말 참 나라. 예.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국민개몽운동본부입니다. 네. 방금 여기 지금 공약 보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나고 지금 서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성모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아 오늘 퇴원하셨군요. 예. 그리고 저기 그걸 저거 저 네. 다시 구치소로 수감할 게 아니고 바로 석방해야지. 네. 그리고 지금 네. 우리 저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사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거기 미군이 빠지자 말자 저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돼가지고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사형당하는 거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조금 전에 올렸어요. 미 대사관 앞에도 뭐 저 좌파들 미군 철수 한미 훈련 저거 축소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군이 저기 철군을 하면은 저희들은 생각할 때 지금 페이크 가문한테가 가짜 정부 문이 간첩이니까 카불보다도 우리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은 지금 저는 지금 공산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상태니까 이 미군이 만약에 철군하게 되면은 네. 어떤 생각을 가지실는지 하고 그러고 두 번째. 저기 통일 대통령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1989년 서독이 통일을 할 때에 1990년
통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 네네. 10년 전부터 독일 사람들은 급여에서 한 500달러씩 통일 자금으로 비축했습니다. 네네네. 비축하고 네네. 1990년부터 지금 30년 됐는데 아직까지 급여 떼고 있습니다. 30년. 네네네. 급여 공제가 통일 자금 준비했는 거 하고 40년째 지금 급여에서 500불 그러니까 한 90만씩 떼고 있어요. 네. 있고 그리고 저기 그 당시에 동독과 서독의 환율 경제 수지 차이는 1대 3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가 외형적으로 비교하면은 북한과 남한의 GDP 차이가 1대 43입니다. 네네. 더 벌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일자금 비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지금 통일자금 비축되어 있는 것은 뭐 기존 정부에서 북한에 송금한 그런 걸로 해서 다 탕진했다고 보고 그 통일자금 조달 나중에 조성하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해군이시니까 해외 많이 갔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네. 공정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공정이 어디서 많이 쓰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하는 단어는 지금 상해 가면은 홍커우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있는 노신, 중국 발음으로 루신이 있습니다. 루신. 루신 기념관에 가면은 이 공정하고 우리 정부가 쓰는 공정이라 하는 용어 외에 단어가 12개를 거기 적어 놨어요. 공정은 중국 공산당이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보편화돼가지고 공정을 쓰는데 우리는 정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 이 공정하는 단어, 이제, 그래서 이 단어 쓰면은 거의 저기 좌빨, 중국 물문 사람들이에요. 아, 예. 중국 물문 사람들이. 네, 네, 네. 예.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예. 예 중국 물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천면중공, 지금 중공도 반대하는데, 요 중국하고 외교 문제. 지금 우리가 요, 저, 합도병 때문에 영천에 합도병상, 소년 합도병상을 하나 저기 만들어 놨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유튜브 단체에서 중국 대사관 앞에, 중국이 아니고 중국이라 하겠습니다. 네. 중국 대사관 앞에 그 광화문 체육인데 그 공원 부분에 소년 합도병상을 세우겠다 했는데 거기 공공부지라서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대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 참전한 합도소년병상 나중에 그걸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군 출신이시니까 참고 해군 출신이시니까 합도병 소년 합도병상을 지금 소녀상 위안부상은 지금 많이 세우고 아니십니까 상업적으로 네. 그런 부분에 그거하고 비교하지 상업적으로는 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징적으로 영천시에서도 공식적으로 세워주진 내가 아니고 사적으로 사인이 땅을 기부해서 소년 합도병상이 거기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영천에 예, 예. 네, 영천에 예. 그 자리에서 지금 저기 빨갱이 미스터 문 아버지 그 체포한 그 장소 근처입니다. 네, 예, 예. 그 근처 예, 예. 나중에 속도 합 저 소년 합도병상 예, 예. 거기 한번 거기에 대해 소경 네. 질문이 좀 많으신데, 네, 우선 아프간 사태는, 제가 여기 좀 기자회견을 위해서 네. 이동하면서 그걸 봤어요. 어떤 분을 하고 이제 오찬을 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는 어떤 그 부르카 착용하는 여성 한 분을 그냥 길거리에서 그 체행하는 걸 제가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는데 오늘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집단으로 그냥 학살하더라고, 길에서. 아, 제가 막 지금 생각해도 그냥 끔찍해.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 SNS상에 그 딱 올렸어요, 제가요. 근데 페이스북은 하고 트위터는 그게 안 올라가요. 그 영상이 자기들 그 규정에 너무 그 좀 하니까 이제 내부 규정 때문에 안 올라가더라고. 나머지 뭐 제 뭐 카카오 스토리나라든가 카카오톡 이런 방 뭐 밴드 이런 데는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제가 몇 군데인데 제가 질문했어요. 문재인 정권은 다 팔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이 창극에 대해서 다 팔아. 그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뭐냐면은, 아프간은요, 미국하고 아프간 정부가요, 평화협정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미군 철수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3개월 만에 무너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월남도 평화협정 체결하고 2년 후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종전선언하고 이게 평화협정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화협정 딱 맺는 순간에요. 대한민국의 미군 철수가 전제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이 끊임없이 그걸 주장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 철수가 되면은 대한민국이 아프간보다 더 창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아프간 탈레반은요, 그렇게 정해야 안 돼 있어요. 탈레반 무장부터, 심지어는 군복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군 군복, 재래식, 전투복, 우리 한국군 맹찰 입고 계급장 달린 그 막 사진에 놓을 정도로, 한마디 거지 같은 군대인데, 그 거지 같은 군대에 무려 30만의 미군의 첨단 장비로 무장된 아프간 정부군이 3개월도 안 돼 무너지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북한하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이 물론 장비가 노화되고 그다음에 그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에너지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굉장히 제한을 받지만은 북한군은요 정해야 돼 있는 군대는 틀림없어요. 예? 사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고 거기 이게 특수군 예를 들어 내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대한민국 이제 군대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완전 주적을 없앴지 않습니까?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원래 주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방부의 국방백서를 비수로 해서 장병, 정신진력, 기본, 교범 등등의 주적을 완전히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가가 적이 없으니까 막 경계가 뚫리고 군대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사흘들이 성추행 사건 생기고 말이죠. 국방부 장관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7분이나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 군대가 북한군이 저렇게 정예된 군대에 당할 수 있겠느냐 미군이 없이 저는 굉장히 거의 더 해집니다.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순간에 우리도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어코 막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자금 문제는 동서독 통일식으로 저는 그 모델을 삼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저 독일 통일되자 말자 당시 대령 때 그 서독에 출장한 적이 있어요. 국방부장 특명으로. 그리고 그 유럽, 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거기 그 국방태세를 어떻게 정비했는지 동서독 그 후에 동국군이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좀 그 현지에서 조사해서 그때 제가 국방부 21세기 국방태세 발전위원회라고요. 21세기 통일 대비 국방태세 발전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있을 때 장관님이 특별히 그 지시를 해가지고 출장을 갔다 와서 제일 먼저 독일에서 물어봤다니까요. 독일 국방부에서 독일 통일해 보니까 동독군이 어떻게 통합시키느냐. 특히 군사 통합을 어떻게 쌍그리 답시대요. 동독군에 한 2천여 명 남겨두고는 동독군을 다 전역시키답니다. 전혀 쓸모가 없고 장비도 다 폐기시키고. 그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쓸 게 없더래요. 쓸 게 해보니까. 그러면 그런 게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했을 텐데 하니까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됐다.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것이 2천 명은 뭐냐 하니까 동서독 국경에 지뢰를 그 부설한 동독군이 지뢰를 제거하는데 부설한 사람이 제일 잘하니까 그 필요해서 지뢰 제거할 때까지만 활용을 했대요. 그리고 지뢰 제거하고 그마저도 다 전역시켜버렸답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일단 북한군은 그런 모델로 하면요. 북한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지는 거예요, 지금. 없애지고 완전히 군사 통합부터 다 새로 하는데 비용 문제는 저는 자신 있어요. 북한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 저 취업난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 지금 부동산 집값 뭐 이런 거 무지무지 어렵잖아요. 통일되면서 국군의 병력난부터 취업난 부동산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그
그다음에 북한 전역을 그 지하자원부터 우리가 가지 못한 세계 메리를 달리는 그 지하자원 이런 거 개발을 해서 전부 다 그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니까요. 통일부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 개발을 통해서 거기서 창출한 이익으로 감당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는 이걸 확실하고 있어요. 예. 그게 통일부용을 겁내가지고 자유통일을 미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추진할 수 있는 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중국 외교 문제는요. 이게 중국이 지난 제가 한 세 달 전에 춘천에 가서 차이나타운 건설 그때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연설한 적이 있어요. 그 차이나타운부터 그때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막 나중에 중국 사람들 집에 새들어 살아야 될 처지가 온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저 중국 이민법 그냥 뭐 조금 하면 뭐 그냥 학위 가지면은 뭐 저 우리 저 국적 그 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 대한민국 그 시민권 그 주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게 아니 어지러울 정도로 지금 그 중국에 이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 말자 중국 정부에서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산불 약속이라고 해버려서 싸워도 지금 중국 여기서 반대가 싸워도 초과 배치하지 않겠다. 중국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우리가 가입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한미 군사 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 소위 산불 약속을 한 게 그 완전 주권을 내준 행위거든. 그렇게 굴종적으로 중국 눈치를 보고 현재까지 온 거예요. 제가요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 저거 제한테는 꼼짝만 말아요. 제가 저 북한 저 자유통일 딱 하면서 당연히 중국이 개입할 거 아닙니까? 100% 개입합니다, 현재는. 6.25 전쟁식으로. 압록강에 중국 군합발 한 발만 들어오면 베이징을 날려버리겠다, 딱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베이징을, 우리 지금 그 무장을 가지고요. 바로 현지에서 전방 전개할 필요도 없어요. 베이징을 초토화시켜 부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이요, 그렇게 나가면 절대 저 압록강 넘어 개입 못 합니다. 예. 그렇게, 물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야죠. 근데 그 정도 강단이 없이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요? 눈치 보고. 저는 자신 있다니까요. 그리고 북한 통일은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시킬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통일하면 북한에 뭐 정밀 타격을 하느니 군사적으로 소위 무력투사, 파워 프로젝션 얘기만 떠올리잖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옛날 개념이에요. 예? 제라는 저희 그저 파워 프로젝션이 아니고 트루스 프로젝션. 그게 사실 투사. 피 한 방울 안 해요. 북한 그 예를 들면은 평양 상공에 있지 않습니까? 삐라. 대북 전단 금지법까지 만들었잖아요. 이 정권에서 풍선 못 날리게 삐라를 평양 상공에 눈처럼 내리뿌리면 북한 정권 그날을 무너져 버려요. 왜?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힘이 원천이 있어요. 그 우리가 소위 군사용으로요 전략적 중심이라 그럽니다. Strategic Center of Gravity. 전략적 중심이라고 그래요.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그러니까 그 힘의 원천이 사라지면 북한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 정권은 뭔지 아십니까?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그 가짜 리더십이 뭐 솔방울로 뭐 수류탄을 만드는지 이렇게 신격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주민들 다 속인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속았다. 저 뚱뚱이한테 우리가 속았다. 오, 북한 주민들이 다 인식하는 순간 완전 리더십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매 이거 글도 많이 쓰고 방송에도 많이 했는데 북한 핵폐기 3개월 내에 핵폐기해라. 핵폐기해라. 안 하면 다 이거 반출해라. 안 하면은 당신 리더십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와해시키겠다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 리더십이 무너져가 지가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끝나는데 핵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저가 대한민국이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인데 핵을 가짐으로써 이 체제가 더 무너진다. 북한 주민이 각성식돼가지고 북한 주민이 저항의지가 발로돼가지고 다 무너진다 이거야. 없앨 수밖에 없다니까요. 방법 간단해요.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최단기간에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규모 전투도 없이 승전한 게 핵심적인 게 똑같아요. 이라크전을 할 때 제가 이라크전 분석을 해서 합참 그때 정보작전과장 할 때 한 적이 있어요. 합참은 딱 제껴놓은 거예요.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최단기간에 별로 대량 살상과 파괴를 없이 이겼던 비결은 딱 한 가지다.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부터 그냥 공략했다. 이라크의 전략적 중심은 특이하게 북한하고 똑같아요. 후세인 최고 리더십인 거예요. 후세인 최고 리더십부터 마비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라크 장군들부터 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저항의지가 거의 말살돼버렸어요. 그래서 저항을 안 했어요. 거의 여러분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언론에서 우리나라 저 언론들 저 순 엉터리들 말이죠. 엉터리 패널들 막 해설하는데 한 놈도 그거를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저는 그때 합장 정복자가 찍은 저 보냐. 많은들이 아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다음 기회를 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질문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 시간이 없어. 아, 학도병상은 당연히 그거 저 그 그분들 그 쉬어야 돼요. 그러면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예 저 핵 비단을 뿌리고 해가 심리전으로 해가지고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심리전 뿌려서 예. 그다음에 그 정보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심리전, 전자전. 공보작전, 그 민사작전, 그 소위 민군작전, 네, 뭐 이런 게 그 사이버전, 네. 그 소위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가 결합해. 그걸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네. 지금 저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지금 당장 보면은 이제 그, 우리 저 만약에 심리전으로 띠라를 뿌린다 하면 그게 제일 싫어하는 김여정이가 뭐 만 한마디에 그 대북 전단을 그러니까,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게 효과가 있다는 네, 얘기예요. 상황인데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예. 북한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핵 한 방 떨어뜨린다. 서울시내용과 좀 하는 거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런 대책. 아 그거는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건 또 주사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창건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사파 척결을 먼저 어떤 식으로든 하지 않으면 주사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뭐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 아 예예예. 예. 좋은 질문하시네. 주사파 측결은 제가 치료해요. 한 달 내에 끝내버려요. 예. 예, 자신 있어요. 한 달 내에 끝낼 자신 있는데 근데 더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은 주사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북한 정권이잖아요. 북한 정권 청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사파는 그냥 자연 그냥 소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법을 더 선호하는 거죠. 예. 주사 한 번이면 끝나네요. 주사 북한 주사. 북한의 주사 한 번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주사파는 끝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살판 나는 겁니다. 살판 나는 거예요. 완전히 살판 난다니.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개념을 가진 분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는 제일 유리합니다. 초대 이 분야 작전에 합참 초대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소위 정보작전 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 과를 제가 창설했습니다. 아무도 한국군에 그런 개념이 없을 때 제가 저 근위해가지고 과를 창설해서 초대 과장을 하면서 그런 모든 작전 계획, 작전 개념, 전략 개념을 다 제가 맞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그런 개념은 현역 군인들도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에 저 거의 몰랐고. 대한민국은 뭐 군 출신이 지금 다시 대통령을 해야 된다는 네. 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주혜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작전을. 이런 개념이 있습니까? 예. 후보들 중에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우리 질문 좀 하나 바꿀게요. 아, 예, 예. 아이고, 어렵습니다. 저 주혜진 TV입니다. 예. 아, 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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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첫 번째로,
대통령이 되시면 예. 방금 전에 이제 영호TV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예, 하셨는데 예.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팔레니를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이 문정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암제돼 있던 그 빨갱이들이 다 어느 정도는 드러난 상황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 이제 우파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요. 이 지금 얘네들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우병 난동, 네네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촛불 난동 예. 이게 맛이 들려가지고 예. 또 몇 개월 내에 예. 또 촛불 난동을 일으킬 예, 예.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예, 예. 방안이 있으신지 예, 예.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이 사기 방역에 대한 사기 방역. 오케이. 여기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 질문. 아, 예, 예. 좋은 질문 하시네. 빨갱이 측근은 간단합니다. 제가 MB 정부 때 광우병 난동이 있었잖아요. 제가 마침 그가 전역 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딱 한 페이지를 대통령 앞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그 모 수석 비서관을 만나서 그 사무실에서 뭐 한 장짜리 A4지니까 주세요. 읽어보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통령한테 알아서 좀 보고해줘라. 그러니까 그래? 아,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뭐 보고하자 나는 내 생각을 담은 보고서니까. 근데 지금도 그 수석 비서관은요 그 보고서 얘기해요. 너무 보고서가 잘 됐다는 게 한 장짜리가. 그 보고했대요. MB에. 완전히 광우병 사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뭐 저 청와대 인왕산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무슨 노래인가 뭐 그 노래를 부르고 뭐 대통령이 그런 나약하게 나왔잖아요. 그 보고서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광우병 난동이 수습이 된 거예요. 저는 이미 그때 그 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제가 대통령 되면요. 그보다 더 나은 방법 많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우병 그다음 촛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니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게 시위가 일어날 거예요. 제발 일어나라 그래요. 제발 일어나라. 다 불법입니다. 불법. 저는 불법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항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법하면요. 필요하면 비상계엄 내려버립니다.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 촛불 그저 광우병 난동처럼 부추긴 결국은 그 정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당 해산, 국회 해산 시켜버려요, 저는. 예? 근데 현재 저기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 해산은 지금 불가한 거로 보입니다. 아, 대통령 의제가 있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비상계엄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 불법은요. 거기에 맞춰서 법대로 하면 돼, 법대로. 법대로. 근데 나약하게 그 차벽을 말이죠. 무너뜨리고 그 경찰차가 박살이 나고 말이죠. 다 불법이잖아요. 그거 왜 용납하느냐 이거야. 그거를 저지할 모든 수단을 국가가 더 많은 수단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 조용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간단해. 안 한 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다음, 사기 방역. 이거는요, 제가 지인과 동시에 여기 공약에도 놓아 있잖아요. 공약 15번 항에 정치 방역 종식. 지인과 동시에 취임하는 날 바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완전히 무제한 해제. 물론, 밀접 접촉자에 대한 관리라든가 실내 마스크 쓰기 이런 거는 당연히 철저하게 또 과학적으로 차단해야죠. 하지만은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이거는요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방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반대파들 그 시 차단용으로 써먹은 거야.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걸 왜 제가 용납합니까? 무전해제벌. 아마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민들 살판 날 거라고 얘기한 그 이야기입니다. 아, 믿어도 됩니다. 그 코로나가 말입니다. 최초에 창궐을 했을 때 예. 중국 사람들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중국 사람은 문을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파기 팔 모리 모기를 문 다 열어놓고는 때리자마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행복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차제에 지금 보면 또. 이 중국 사람들은 뭐 한간에 뭐 학생 비자만 있어도 우리나라 부동산을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동산을 엄청 많이 사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중국하고 어떻게 관계를 완전히 뭐 어떻게 어떤 보관이 계십니까? 아 그러게 이제 공약이도 있다니까요. 아까 얘기하셨죠. 오바만 드리면 돼요. 아무튼 자꾸 묻지 말고 오바만 드리면 돼요. 그럼 차이나타운 건설, 그다음에 중국인의 난개발 부동산 투기 완전히 근절하겠다. 그다음에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제도 백제하겠다. 또 정치적 악용을 차단하겠다. 그다음에 굴종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겠다. 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 눈치 안 본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중국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중국이 우리나라의 의존도가 더 높아요. 우리한테 책을 지면 질수록 우리도 물론 불편한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도 손해봐요. 그런데 절마들이 얼마나 계산이 빨라요. 그 저 짱깨들이. 절대 그 뭐. 그리고 우리 뒤에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센 놈하고 붙어 있는데 제가 함부로 못합니다.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저 김정은 리더십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전략적 중심이 뭡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 소위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광주요? 힘의 원천은? 이거는요. 문재인 정권의 이 무식한 문재인 정권도 문재인 바이든 지난번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공동성명이 다섯 장이 그려져 있는데 마지막 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멍청한 놈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미동맹은 국력의 원천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국력의 원천. Source of National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전략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인정한 거라니까. 그 의미도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힘의 원천, 국력의 원천은 한미동맹이다. 그래 한미동맹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한미동맹이에요. 한미동맹 무너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 아프간 재판 날 뿌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한 가지만 딱요. 지금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이 MOU를 체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MOU 하면 우리가 업무 체결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거기에 보면 각서라고 돼 있거든요. 각서라는 거는 각각 의뢰해서 우리 갑에게 끌려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저기 갑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데 지금 거기서 보면은 중국 공산당이 노하기 전에는 이 업무 체결이 이게 종식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방안. 에이 그 MOU는요. Mutual of Understanding이잖아요. Mutual of Understanding. 이해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강제적인 게 없어요. 그거는 MOU가 있고 MOA가 있어요. 네. MOA는 Mutual of Agreement라고 이거는 서로 합의한 거예요. 합의서야. 근데 거기 이거는 파기를 한 곳 중에 둘이가 합의해서 파기를 해야 돼. 그런데 Understanding은 이건 전혀 관계성이 없어요. 우리가 못하겠다면 끝이에요. 이건. 아무런 거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죄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저 거래할 때 계약할 때 전 단계로 MOU 보통 체결하거든요. 그건 아무런 그게 없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그게 그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아는데 말 못 하는 거 거기까지 네.
저기 그 우리 여기 여사님이 질문을 하실 부분이 아 예예예. 예, 예. 전에 잠깐만 우리 그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그 제동님이 예, 국제적으로 여러 정상들과 이 어떤 외교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아 외교 문재인처럼 뭐 영어를 잘하실 수 있느냐 뭐 이런 더 부분도 있는 아 그래요 우리 제동님이 영어를 많이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 아 저는 저 국가 그 혜택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예. 저 미국에서 군사역을 두 번 했어요. 예. 그 1982년 대회 때 총각 때죠. 그 미국 그 해군에 네. 군사역 가서 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 또 그 과정의 마지막에 또 한 달은 그 인스트럭터 과정이라 해가지고요. 교관 과정. 이거 남 가르치는 거. 이거는요 사주 과정인데 미국 장교가 해군 대위가 사주 과정을 29주 만에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매주 평가 해가지고 은셋 그게 불합격 되면 다시 첫조로 돌아가는 거야. 아, 그거를 4주짜리 과정을 21주 만에 21주인 거래. 졸업한 사람 그렇게 은깨가 교육하는데 저는 매우 우수하게 4주 만에 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령 때는 그 미국 국방대학교 예, 그 워싱턴 DC에 있거든요. 그 제일 요지에서 제일 경치 좋은데 왜 이쪽은 왼쪽 위에는 백악관, 이쪽은 저 미 의회가 있어요. 거리가 한 1km도 안 돼. 그때 부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요. 조깅 코스가 미 국방대예요. 백악관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기서 내셔널 워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전쟁 대학원, 국가 전쟁 대학원. 거기서 제가 유학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학위를 주는 데는 그밖에 없어요. 그 국가 안보 전략 석사 학위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서. 근데 영어는 그렇게 유창하게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겨우 받았지만은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제 무대에서요, 그 외국 정상들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완전 주물러 뿌릴게요, 주물러 뿌릴게요. 외국 정상들.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이야. 구워다 난 보리자루처럼 말이지 혼자 멀쩡하게 떨어져 있고 있다 이건 안 합니다. A4는 안 갖고 다니실 거죠? A4 일체 없습니다. 저는 A4. A4.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 서서 하는 연설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앉아서 하는 연설 작성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대요. 비서관이. A4만 작성하는 놈들이야. 아,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생 안 시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현재까지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군신물 부하들이 막 써주잖아요. 한 번도 부하들 시켜가지고 훈시문 쓴 적이 없어요. 모든 훈시문 제가 직접 썼고 이번에 출마 선언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작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도 다 쓸 수 있어요. 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그런 처신을 보고 하, 우리 대통령 왜 저럴까 창피스럽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대통령을 통해서 와, 우리 대통령 최고다 말이야. 국민들이 어깨 푹 올라가고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힘이 나는데 반대로가 되면 곤란하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5개 국어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예. 제동님은 몇 개 국어 정도를 저는 저 우리나라 저 그 한국어 포함해서 3개국어를 저 어떤 거는 좀 스트로고요. 영어는 좀 뭐 중간 좀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뭐 문재인 씨보다는 훨씬 낫네요. 문재인 씨는 만 개. 아 거기는 저하고 비교하면 저에 대한 만 개 그거뿐이 못. 아 저하고 비교하면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욕. 예. 어머 뭐 1개 국어도 안 됩니다. 1개 국어. 그리고 여사님이 좀 질문하실 게 있다고. 아 예예 예. 예. 큰 목소리로 한번 좀. 제가요 지금 우리 크게 크게 얘기해서. 네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좀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자연히 그걸 이렇게 이해가 되고 생각이 떠오르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그 감옥에 보낸 거는 그 북한의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지금 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죄도 없이 감옥에 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안보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분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서는 뭐 20몇 년, 30몇 년 때려가지고 감옥에 보낸 거를 제가 가만히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이제서 문재인이는
잘못을 무능하고 잘못을 많이 해도 지금 드루킹인가 그걸로 해서 문재인이 잘못이 드러났잖아요. 불법 선거를 해서 당선됐다는 거. 불법 뭐 그 댓글인가 그걸로 해서 그 김경순가 네. 그 사람이 처벌받았으니까 네, 예, 예. 그게 드러나도 예. 민주노총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죄도 없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뭐 최순실이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을 보내는데 문제 있는 죄가 드러나도 나는 젊은이들이 뭐 집회를 좀 해서 그거를 밝히나 했는데 젊은이들이 무관심해요. 관심도 없고 문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보수 정권이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야지 좌파 정권이서 지금 정권을 보수 우파가 정권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에 오늘 신문 보니까는 콩가루 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도 그렇고 최재형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제3의 어떤 인물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뭐 제동님의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좀 봤어요. 네네. 네, 네. 거기는 나의 어떤 철두철미한 철학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게 북한의 전략에 의해서 죄도 짓지 않은 거를 누명 씌워서 안보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좌파 정권을 세운 게 이게 북한의 전략이라는 거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아니 죄가 드러났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지금 드루킹 김경수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우리가 제가 철저하게 보니까는 제가 대사관 앞에를 요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저거 미군 철수하라고 그런 이런 큰 팜플렛을 들고 그런 게 한 수십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나이 든 사람이니까는 우리는 미군이 있는 거를 원하는데 한미동맹을 철저히 해서 원하는데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생각이 없이 미군을 철수하라고 그러느냐 제가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그랬더니 거기 순경이 저 경찰이 나보고 그냥 지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어떻게 돼가지고서는 이 광화문 대로에 미군 철수하라는 그런 큰 팻말을 들고 여러 사람들이 그게 좌파 인사가 아닌가 해서요.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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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얘기하는 큰 그거는 상대를 알아야지 상대를 알아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좌파가 이렇게 좌파 정권을 해서 북한이 이거 저기 뭐나 우리나라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를 우리가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는 예 그거를 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식 예 예 아니 죄도 없는 사람은 감옥 보내고 죄가 인정되고 연설하고 아까 언급하신 부분도 있고 하시니까 자. 예,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문제는요. 북한이 북한. 북한 정권이에요. 그게 만약에 근원이 북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북한 체제를 최우선적 청산하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북한 체제가 청산되면은 지금 국내의 모든 종북 좌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든 게 북한의 그 끊임없는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이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남조선 핵맹 역량 강화예요. 그게 남조선을 즉화시켜 공산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조선 핵맹 역량 안에 뭐가 있느냐?
전부 그 종북 좌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빨갱이들. 그 북한에 다 육성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뭐 탄핵 그 북한의 전략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남조선 핵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체결해야 될 게 북한 정권을 통일까지 얘기한 박근혜 대통령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까지 콩가루 집안이 되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국민의힘까지 내부에 그런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 콩가루 집안.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시 당연한 거죠. 제일 우선한 게 남조선 핵명 역량 강화에 미군 철수가 제일 먼저 놓아요. 그게 왜? 우리의 전략적 중심은 한미동맹이니까 그걸 와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미군 철수가 최우선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놓는 거 모든 게 그래 또 저걸 알아야 된다. 아니 그러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주적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그 나쁜 짓 하는 거 이거를 아예 경계도 안 해. 문제의식도 안 가죠. 당연히 북한 정권에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건 전부 다 복원시켜야 돼요. 복원시켜.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적 개념을 복원시킨다 이거야. 명확하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 개념을 다시 복원시켜서 그 출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겠다. 방법은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방법을 쓰겠다. 소위 연성작전, 소프트킬 방법으로 북한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 종북 좌파, 주사파 세력에 기생하는 그 본거지를 제가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지금 없다니까? 다른 대선 후보들은? 주로 법을 잘 알아, 법. 판들 땡땡 두드리고, 니는 뭐 해서 몇 년 행 때리고, 기소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거 아니었나, 아니었나. 대통령님의 정견 같은 이런 그 방송을 보면서 네. 시청자들이 지금 많이 좀 흥분해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제2의 박정희, 뭐 또 네. 이순신이 환생했다, 뭐 이런 예. 격찬들 하면서 지금 댓글을 쓰고 아 그렇습니까? 계시는데 예. 이거는 예, 무슨 지금 국민의힘당으로는 지금 가실 생각이 없는 것 같으신데 예,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거의 네, 당선 불가능한 상황이 될 상황, 현실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군소 정당들이 좀 있는데, 야권 쪽으로. 네네네. 그쪽에서 어떤 콜을 하거나 어떤 것도 가시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같은 부분들이 혹시 또. 아, 그러게. 네. 말씀 잘하시네.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독자 출마라는 의미 속에는 네. 여러 가지 또 정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근데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저하고 닮은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국민혁명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또 뭐 있죠? 등등 정당들이 주장하는 게요. 자유당도 있습니다. 예. 뉴스타운 쪽.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탄핵, 이거 잘못된 거다. 부정선거도 이거 규명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주장 안 하는 주장들을 많이 하시잖아. 근데 제하고 닮은 게 많고 공유하는 가치가 굉장히 많다니까. 그래서 제가 독자 출마해서 하면요, 제가 지지율이 굉장히 오를 거예요. 오르면은 제가 범야권 단일화에 제가 아마 정점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없는데 러브콜이 없는데 독자 출마를 선언한 순간부터 저한테 많은 그게 올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전화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제가 왜냐면 지금 전통 특히 보수층에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거든, 지금요. 그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마땅한 또 후보는 없고, 잘 됐죠. 저같이, 그럼 다 해가지고, 그럼 국민의힘 최종 후보하고 저하고 단일화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럼 아마 제가 최종 후보가 될지도 몰라요.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왜 국민의힘 지금 저게 아까 제2의 종북 좌파 정당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그걸 누가 신뢰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네. 중국 공산당하고 MOU를 체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상이 뭔가 일치한 게 있으니까. 만일에 어떤 정당에 제가
후보가 돼가지고 법률학권이 그게 되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눈치가 빠르니까 뭐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지도 가능성도 있어요. 예, 예, 예. 자, 그래서요 보면 국민혁명당이요 그 11대 공약을 혹시 보셨습니까? 여기 있는데요. 아, 제가 봤어요. 예, 저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예. 제동님이 얘기하는 비슷하게 거의 다, 예, 다 예. 있고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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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2대 공약에 뭐 이승만 박정희 네.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예. 보안법을 지키고 4차원 국가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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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이 국민혁명당에서 예. 뜻을 같이 하자고 하면은 어떻게 아, 제가 그런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왜냐면은 결국 정권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이익 불이익 이거 따질 그 필요가 없어요. 정권 교체가 제일 목표고 이왕이면 제가 정권 교체 주역이 되면 좋죠. 네. 예, 좋은데 그래서 그건 뭐 얼마든지 제가 그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청년들 일자리는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실 때, 판문, 수전선을, 거기, 저, 판문점을, 저 네, 예, 말씀하세요. 앉아서 말씀. 예. 판문점을, 거기를 평화의 공원으로. 네, 예,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관광, 그 평화의 공원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그 세계의 관광객들을 그 거기는 뭐 이렇게 청정 지역이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공연장도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네네네네 국제 회의장도 만들고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 거기에 국제 회의를 하고 또 그 저기 공연장을 만들어서 젊은이들 일자리를 마련하시려고 재단을 만드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 인기 중에 통일돼 버렸는데 뭐 그 평화의 공원 판문점 무슨? 아 제가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된다니까요. 아 이게 전부 다 농담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 있잖아요. 바로 통일됩니다. 네, 통일돼요. 그러니까. 5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은요, 통일 대한민국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 일자리 있잖아요. 통일되면 무궁무진하게 생깁니다. 무궁무진하게 생겨요. 아니, 통일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통일이 돼요. 아, 그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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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통령님 시간이 좀 많이 나가지고요.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문하고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밤새도록 해도. 아, 뭐, 얼마든지 질문하셔. 네, 지금 제동님의 그 인지도가. 네. 아무래도, 이 기존 그 공영방송 여러분들이 조명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안 같은 거, 또는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듣고 마. 그런 게 지금, 저, 주류 언론에서요. 뭐, 공영, 뭐, 지상파 방송, 뭐 특히 뭐 그다음에 지상 저 종편 그다음에 이제 신문 뭐 조중동을 비롯한 전혀 그 제 그걸 잘 안 다뤄요. 근데 제가 기자들도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왜? 제를 취재가 또 그 다른 일로 막 보도한 적이 있고 인터뷰 한 적도 있는데 기자 개인 생각하고 데스크 생각이 틀린 거예요. 기자 개인 생각은 내 수능은 보시냐고 봤대. 그리고 지금 그 출마 선언한 후보 중에 제 선언문이요. 그 제 가치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과 정책이 종합적으로 다 담겨 있다는 거야. 다른 후보들은 없대요.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통하는데 다른 후보들도 내 선언문을 좀 읽어본 것 같다. 좀 흉내를 내는 것 같다. 모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데 기자 개인 생각 그런데 언론사 그 편집부에서는요 안 싫어지는 거예요. 왜?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론도 왜? 아니 언론들이 탄핵 공작에 다 그 부역했잖아요. 사실은 탄핵을 부추겼다니까. 뭐 제가 언론사 구체적으로 금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주장하면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지지율을 반드시 이걸 저 벽을 깰 겁니다. 안 쓸 수가 없다니까. 나중에 제가 대통령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를 안 써줄 것 같습니까? 언론이 얼마나 약삭 빠른데 금방 올라가 버립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올라가요. 아니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 죽거든. 잘못하면 언론 계획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기회에 제가 저 제 주장 그 이렇게 펼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에서 1인 시위나 이런 걸 해서 행동으로 좀 많은 분들 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인지도가 자꾸 인지도 얘기하는데 제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내가 본 사람이라니까. 네, 굉장히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 아, 제가 북한 무장 간첩선을 제가 26살 때, 그것도 한포 첫발에다가 객침시킨 사람 아닙니까? 완전 신화적 전투의 그 제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전설적 리더십의 또 주인공이에요. 그러고 국방 TV에 제자랑 해서 죄송합니다. 해군 출신으로 제일 처음 국방 TV 인터뷰 나가서 한 시간 동안 방송했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습니까? 국방 TV 심동보 치면 나와요. 인터뷰 제가 몇 년 전에 했는데, 유일하게 해군 출신으로 한 시간 방송한 게 있어요. 왜? 이순신 제독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런다 이거야, 내보고. 어? 신화적 전투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이 전설적이다. 그게 그 해군에 뭐, 그 4년 전에 낸 책이 해군의 리더십 교본문으로 저 작년에 채택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아무도 손 안 댄 걸 제가 그 또 그래 많이 알려졌고 해서 국민 중에 그 저 박근혜 대통령 그림 그거 던진 사람 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니까 그 일부러 인지도를 의도적으로 언론을 죽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두려워서 뜰까 싶어서. 근데 뜰까 싶어 자기들이 두려워하다고 제가 안 뜹니까? 예. 엄청 뜰 건데. 종원 좀 해주시죠. 이제 마지막 매진말 좀 해주십시오. 매진말. 아, 매진말요? 뭐, 너무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제 자랑 같은 얘기도 하고 해도 죄송한데, 뭐,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싫어해요. 그리고 권력의 법칙, 제가 책이 있어요. 그 분이 권력의 법칙 제1. 그 미국 사람이 쓴 건데, 윗사람보다 잘난 척 하지 마라. 이게 권력의 법칙 1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그 출시하고 입신양명하려면은요 위사람한테 보다 잘난 척하면 절대 안 돼요. 그 권력의 속성이 그래요, 속성이.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렇게 잘난 척한 것도 없는데 저는 뭐냐 소신껏 이야기한 건데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난 척했다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또 정치는 자기 그 셀프 프로파간다예요. 자기 그 장점을 스스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하면 정치할 자기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치가 기질이 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진짜 제 존재 자체가 국민들한테 자랑으로 국민들 자부심의 중심에 딱 서 자신이 있어요. 근데 아 대통령만 봐도 야 저 사람 신 대통령 나왔구나. 아이고 오늘 넥타이가 바뀌다. 오늘 멋있네. 저 사람 나타나면 우리가 힘이 좀 나. 자랑스러워. 이렇게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판나게 신바람나게 생업에 정정당당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충분하게 그 보상을 받으시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자 방송 마무리하시고요. 마무리 후에는 기념사진 하나 찍고 신동부 한번 외쳐봅시다. 제가 신동부 하면 신동부 세 번만 외쳐주세요. 신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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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기자들 안 왔다고 하고 오신 분들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예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꽤 길게 했네. 괜찮습니다. 한 시간 됐습니다. 제도 그쪽으로 좀 먼저
한결의 정의당의 주민보다 그리고 대통령 측이 아, 오늘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유튜브 연합회 초청 39번째 초청 인사로 심동보 전 제독님, 이번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신 심동보 후보자를 모시고 기자회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흥분되고 기대를 많이 하셨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자회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그 분과 같은 우리 아스팔트 애국 국민들의 바람과 같은 그런 그 분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개혁시켜 나가고 바른 정상의 국가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바람 나는 그런 그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시면서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우리 애국자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맹오부대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또 잘 사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그 심제동님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